구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몇 달 전이죠? 형, 나는 이제 골프에 정도를 가겠다. 농담도 안 하겠다. 내 샷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수가 좀 적어지고 나한테 너무 하수 대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구로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안타까워요. 아직까지 확 안 늘어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골프는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는 항상 성장을 원하거든요. 성장 없는 스포츠는 그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3년, 4년이 흐르면서 골프 실력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너무 똑같아. 그거를 매번 보는 나의 심정, 본질을 지켜가면서 나는 그게 낫지 않을까. 더블 트리플 하고 말도 없이 누가 봐 짜증나지. 자기 애도요 매일 개다리 춤 춰봐요. 그거 안 귀여워요.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구독자가 떠나지. 언제까지 박 사장은 자기가 그렇게 호감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고 보는데. 어? 자, 웃지 마. 지금 심각해. 구독자가 다시 떨어지는 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 원인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 따져보자. 네, 그래. 오늘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오케이. 객관적으로 얘기할게. 그래, 알았어요. 자, 가요. 그럼 차라리 레이디로 가세요! 난 드라이버 거리만 얘기한다는 거는. 저도 오겹할 뻔하고 진짜. 맞아요. 우리 그때 평균 한 200만씩 났었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1억 한 3천만 뷰 정도 투자돼요. 저희들은 이제 브랜드도 광고도 많이 들어왔었고. 좋아! 어! 그래! 괜찮아! 아, 너무 좋다. 아니, 근데 구라 너무 잘 쳤다. 어, 진짜 잘 쳤다. 훈훈해. 어휴. 맞아. 야, 잘하다 그래. 맞아. 맞아. 예전에 하던 거랑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서. 무슨 골프 저렇게 치나. 두 분 다 뭐 삐까삐까 하신대요. 연습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우리 이제 박사장하고 저도 이제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고칠게. 나도 고칠게. 조금은 고쳐야 돼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뻐꾸기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규현입니다. 보셨다시피 오늘 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만큼 오늘 공정한 시선으로 최대한 최선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김구라시 측의 변호인으로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박노준 사장님의 변호인 측으로는 네, 재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김구라 씨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네네. 네,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이런 자리가 네. 마련된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저희들의 어떤 그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이제 박 사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네. 사실 이제 골프라는 게 쉽게 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하는 자와 그 연습을 이제 하겠다고 말로 하면서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 예. 표가 나거든요. 네. 약간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지인분을 만났는데 네. 박 사장도 알고 저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 구라 나한테 골프 안 돼요. 10번 치면요. 제가 7번 이기고 3번 걔가 이겨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18번을 쳤는데 한 번 지고 제가 17번 이겼어요 했더니 옛날 같으면 박 사장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어지는데 더 이상 거기서 얘기가 없어서 왜냐면 맨날 똑같으니까 노력을 해도 나보다 한두 타 정도 내가 졌다. 그래서 월등한 실력을 가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건 있어. 뭐 7승 몇 패 이런 얘기는 최근에 안 해요. 저희 안 하고 그분 만난 게 몇 개월 전이에요. 그때까지는 하고 다녔잖아요. 참,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요즘.
회장이라고? 어? 아니 실명 토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아 진짜로? 제가 통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회장이? 아 잠깐만. 순 회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오늘 주제가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논하고 싶은 자리인데. 제 얘기는 그거죠. 국민소득 있잖아요. 만 불일 때 원하는 집이 있고 3만 불일 때 원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는 우리들이 이제 못 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엽게 봤죠. 그리고 아 골프라는 게 진짜 맞아. 친구들끼리 저렇게 재밌게 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네. 벌써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뭔가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어떻게 맨날 똑같은 스윙. 그래서 제가 네. 제가 좀 이제 연습 좀 하라고 해도 그게 정말 뭐가 중요한지 이 스윙을 예. 이렇게 쳐서 매일 그 스윙을 유지하면서 네. 연습해 이러면 아, 뭐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나 뭐 드라이버 죽여 맨날 나가면 똑같아요.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건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잘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을 해라. 기본만 해라. 기본만 해라. 예. 자 그러니까 아, 자, 정리를 하면 뻐꾸기 골프의 하락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연자들이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상대 측인 김호준 사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 저는 어디 가서 얘기 아 구라 많이 늘었다 진짜. 근데 스코어는 나보다 한두 타 앞서는 정도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는 즐겁고 재밌게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력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골프에 진지하다 보니까 잘 치려는 마음이 있어서 초심에 이래 티각태각이 없고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수도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재미의 요소가 빠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리액션이 예. 많이 약해진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박노준 씨가 꼽는 이 뻐꾸기 골프 하락세의 원인은 골프를 조금 더 유쾌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인데 초심을 좀 잃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 스텝 바이 스텝 실력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네. 스텝 바이 스텝 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 만약에 골프를 잘 치는 걸 보고 싶으면 PGA 경기를 보면 되죠. 왜 뻐꾸기 골프를 봅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고 오늘 당사자들끼리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양측의 좀 변호사님들을 좀 모셨거든요. 먼저 김구라시 측의 변호인으로 박지윤 변호사께서 예, 함께해 주셨고요. 자, 저희 뭐 변론이라기보다는 네. 기본은 해야 된다. 네. 다른 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네. 이게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바람이거든요.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4년 동안 똑같은 폼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거리는 안 나오고 네. 발로 차도 140은 나오죠. 발로 차 나오는 거잖아요. 아, 발로 차도 140은 나오죠. 발로 차도 나오죠. 예. 피칭으로 쳐도 나가는 거예요. 변호님 이게 인격 모독에도 됩니까 이거? 인격 모독이냐? 아니 그거 명예훼손입니까? 괜찮냐? 그게 인격 모독을 받아들여 열심히 쳐. 아니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독특한 피니시 때문에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처음에는 사실 제가 네. 따라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따라하게 됐는데 예, 예. 기본적으로 흐려쳐가지고는 안 돼요. 아 본인도 따라할 정도로 좋아했었다.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예. 제 친구들께 보여줄 때마다 한 번씩 요거 하면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리고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는데 네네네네. 제가 항상 노준 형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형, 형이랑 나랑 둘이 하는 유튜브면 나도 연습 안 해. 아니, 형이랑 나랑 둘이 치려면 연습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도 바빠요. 근데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너무 못 친대잖아요. 그리고 노준영한테 원하는 게 그냥 진짜로 소박하게 180 정도만 때려주면 되는데 매일 140, 150에 맨날 소름 들고 있고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냐는 얘기예요. 잠깐만, 내 얘기는 뭐냐면은 아 드라이버 거리가 조금 짧아도 아이언으로 커버를 하고 어프로치를 커버를 하고 퍼터로 커버할 수 있는 거를 맨 드라이버 거리만 얘기한다는 거는 지적하고 싶은 그 부분이에요. 네. 드라이버가 뭐가 문제냐면 촬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드라이버 하게 되면 대부분 200, 180 그 언저리에 있단 말이에요. 혼자 120, 130 아이언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촬영 감독이 그어서 서야 됩니다. 걸어가서. 그래서 찍어야 돼, 그거를. 그렇죠. 나한테 저거 다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카메라를 등지지는 말아주시고요. 예. 이 감독님들이 네.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자,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드라이버 혹시 몇 미터 나가세요? 나 그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 사람은 촬영을 안 하잖아. 저는 시청자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자, 일단은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김구라 씨 측에서 요청한 증인을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좀 나와주십시오. 네. 네. 아, 이 친구 그동안 안 보였었는데. 네. 어, 이 친구 진짜. 제 박 사장님 때문에 떠났습니다. 아, 그럼. 아니 내가 굉장히 좋게 봤는데. 아니, 이게. 이게... 건강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인데 귀걸이도 좀 한결같으신 분이신 분이 생각해 좀 하고 사장님만 내릴게요. 사장님만 노진이요. 노진이 심지어 감독 분명히 족저근막이 나와서 그 이후로 저희 촬영을 좀 기피하는데 초창기 뻐꾸기 골프의 활영 감독을 맡아주셨던 조병인 카메라 감독님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일단은 저 선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조병인 감독님 맞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촬영하지 않죠? 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죠? 저, 예. 박노준 우리 사장님의 담당 카메라 감독이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남들은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까? 뭐 당연히 걸어 갔습니다. 아, 걸어. 130m 나가면 카트를 타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저를 빠야 죽는 게 낫겠다. 오비가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셨습니까? 아니, 이러고 있을 때 이의제기 안 합니까? 아, 원래 주신 문을 건드리지는 않아요. 예. 주신 문 다 하고 반드신 문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비를 치면 또 해야 되고 예. 촬영 시간 길어지고. 예, 저 하나 힘든 게 낫지 않을까? 그럼 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친다는 거 보면서 그냥 저도 일단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려면 가야겠다. 반복된다. 저희 저를 똑똑히 쳐다보세요. 저를 똑똑히 쳐다보세요. 촬영을 그만둔 게 족저근막염 때문에 그만두신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족저근막염이 생긴 시점이 그 당시 촬영을 하고 있던 시점이고요. 네, 저도 운동을 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조기축구에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일을 하면서 네. 족저근막염이 생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 일을 그만둔 원인도 그것이었고요. 네. 팩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병인 증인. 네. 예. 카트를 탈 수 있었죠? 카트는 탈 수 있었죠. 아, 그리고 탔죠? 탄 적도 있죠. 탄 적도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족저근막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기축구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 조기축구와 골프에 걸어다닌 것 중에 어떤 게 더 하드합니까? 당연히 조기축구가 훨씬 하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발생한 원인은 조기축구에서 나타났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아니요. 제가 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한 번은 더 내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 사장은 또 요거리도 카트 타고 오는데 이 사람은 카메라 감독들하고 같이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은 더 내려야 되는 게 있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박 사장님 때문에 플레이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박 사장님을 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골프장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야. 아하. 그게 있어요. 잠깐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 플레이 굉장히 빨라요.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저는 플레이가 빠른 사람이지. 나는 가라 스윙도 안 해. 아니 일단은 와이트에서 치는데 레이디 효과가 나니 한 번을 끊어가는데 그게 플레이가 빨라. 가라 스윙하고 이게 뭔 상관입니까? 잠시만요. 그럼 차라리 레이디로 가세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잠시만요. 지금 아니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조병인 증인께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어떻게 저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께 한마디만 좀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본인이 이제 족저근막염이 다 낫다고 가정을 안 했을 합니다. 때 안 합니까? 혹시 그러면 김구라 씨 카메라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는 저희 의뢰인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뻐꾸기 골프에 뭐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었겠죠. 뭔가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는 안 하겠다. 예.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거리 얘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그 예. 드라이버를 본인은 또 이제 거리가 늘었다라고 박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요에 대한 또 증거를 가지고 오셨죠? 네, 증거 있습니다. 예. 네, 증거 있습니다. 증거 자료 제출합니다. 네. 늘었다고요? 네, 저희 200m 나오는 똑같이 200이 나와. 어? 자, 레슨을 지금 꾸준히 받고 계시네요. 아, 그러니까 노력 많이 하신다니까요. 아, 지금은 피니시가 넘어가시네요.
210m 나온 영상입니다. 오, 진짜. 210. 이건 찍어야지, 210. 근데 숫자를 안 보여주고 210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못 믿으시는 건가요? 저는 경대 골프부 감독을 맡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 지금 최대 비거리가 한 200? 어? 네? 뭐 이따가 뭐 저도 한번 검증해보면 되고요. 평균 한 180에서 한 160? 뭐 점수로 치면 90점에서 100점이시죠. 골프의 우선이 매너와 에티켓이잖아요. 골프가 꼭 잘 치는 것보다 재밌게 즐겁게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하시니까 아주 자연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연 친화적이라는 게 뭐야? 뭐죠? 몰라도. 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골프는 예. 품격과 매너의 운동입니다. 일단 이제 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틀려질 것이고요. 그러나 드라이버가 골프의 다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구라랑 여태까지 쭉 하면서 보면 그렇게 스코어가 차이가 안 나요. 여기 또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증거 자료가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인정. 예, 보십시오. 91, 91, 99, 102, 96, 98, 102, 103, 91, 91, 99, 100. 저게 어떻게 동일한 실력이지? 누가 더 잘 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골프 다 치시잖아요. 박준 변호사님. 자, 그래서 뭐야 이거? 인정을 안 하실까봐 저희가 인정을 안 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아예 골프장부터 해가지고 제가 동반자까지 다 해서. 아니, 사회자님한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게 누가 더 잘 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스코어인가요? 잠깐만, 잠깐만. 예. 요거는요 표본으로 몇 개만 꼽은 거고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요. 아니, 예. 아니 잠깐만요. 더 많은 증거가 있는데. 아, 요거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인정해요. 요거 예. 뽑은 건 인정하는데 예. 제가 제 말씀 좀 한번 조금만 좀 들어보세요. 예. 예. 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반박 증거가 또 있다고 하시니까. 예. 아, 요거 요거 요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예. 아, 여기 있나요? 요거 보시면 급격, 급격하게 차이 나네. 요거 이제 박사형도 인정한 급격하게 건데요. 전혀 안 차이 나는데요. 94타하고 99타예요. 다섯 타 차이 나요. 평균 다섯 타요. 다섯 타 차이 난다고요. 다섯 타가? 그러니까 92나 97이나. 제가 물어볼게요. 저기요. 제가 물어볼게요. 네네. 에버리지 몇 치세요? 저 한 85. 85죠? 예. 91개 친 사람이 너랑 나랑 똑같아 하면 기분 좋아요? 80타 때와 90타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94와 99. 사람들이요. 한 타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나보다 좀 나. 조금 잘 치는 거죠. 월등히 낮다고 생각이 안 든다는 그렇죠. 얘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실력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 너무 저쪽으로 프레임워크를 자꾸 가져가니까. 박 사장님의 플레이에 우리 둥지들이 환호를 해주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 부분 좀 보여주시죠. 역시 우리 뻐꾸기의 연예인은 박 사장이에요. 뻐꾸기는 박 사장이야. 저렇게 응원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시너지가 날 때. 아, 이거 보세요. 너무 좋아. 아, 같이 치고 싶다. 레슨 받지 말아주세요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는 재미로 2호 채널 구독합니다. 박 사장님 때문에 봅니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다음에 꼭 130 보내는 모습 보여주세요. 이게 과연 응원하는 글일까요? 뻐꾸기 골프를 보는 이유! 뻐꾸기 골프를 보는 이유죠. 같이 치고 싶다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 박하림, 조윤성 프로 이런 분들이 구독자 수가 저희보다 훨씬 적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한 3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뭔가 좀 배울 거리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채널에서는 두 분 누가 레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래서 레슨을 받는 영상을 찍었죠. 아, 제가 레슨을 한다는 게 아니라 레슨을 제가 이제 받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배워가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또 증거가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남 골프가 시작된 이후에 구독자 수가 늘었고 그 이후에 예. 반응이 어땠는지 이 예, 예.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저희 겁니다. 예, 저희 증거입니다. 예. 김구라님 열정 보기 좋습니다. 아, 이건 미쳤다 덜덜 유익하다 이러고요. 언제나 응원한다. 일취월장한다. 저도 레슨 받겠다.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아니 부끄럽습니다. 이번 예. 저런 것만 뽑았는데요. 예. 이제 박 사장님도 한심 앞이 진단과 교정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 봤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보겠다. 한골 탈퇴하라 박 사장아.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하락세가 지금 저희 시청률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하락세. 진짜 이때 이후로 늘어났나요? 네 늘어났죠. 늘어났다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레슨 프로 하셔야겠네요. 레슨 프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그래요. 제가 노준영한테 얘기해서 박사장하고 제가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골프 채널이 일반인이 얼굴 팔려가면서 노준영 때문에 사실 고맙죠. 아이 그건 아니고요. 백돌이들이 뭐 박사장 더럽게 못 친다고 해가지고 친지한 뭐 두 달도 안 된 사람이 당신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본인 속상하겠어. 근데 진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변화의 시점은 맞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막 약 올려도 전혀 상대방이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야. 슬프고 그래서 저 골프 끝나고 나서 항상 집에 가면서 혼자 거의 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꼭 우리가 치는 걸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잘 치는 사람 있으면 잘 치는 사람 갖고 제가 조금 더 낫다 싶으면 내가 치고 우리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연습을 하고 박 사장님은 뭐 업저버 업저버 아니 이게 무슨 독재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박 사장님이 진짜 또 늘었어 하늘 박 사장님 치고 그렇게 가자는 거죠 저는 예,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러면 바로 열광하죠. 아니 지금 네.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네.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야, 그냥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박 사장님께서 거리가 늘었다고 주장을 하셨고 아까 영상도 보여주셨고 그 실력을 달라진 모습을 저희 앞에서 좀 보여주시죠. 일단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요. 오케이. 그럼 최소한 정상적인 플레이 하려면 드라이버 180은 나가야 됩니다. 좀 그렇게 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180m를 10번 쳐서 5번 이상. 그거는 내가 불가능할 거야.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한번 쳐볼게요. 네. 쳐볼게. 너는? 그러면 나도 한번 쳐볼게요. 그럼. 몇 메타? 저는 뭐 여기서 그래도 최소한 뭐 200은 나가죠. 210? 210 할게요, 그럼. 예,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210, 180으로 갑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현장 검증을 위한 요 준비가 끝이 났고요. 일단 두 분의 드라이버 비거리를 비교하기 전에 오늘 양측을 대변하시는 두 분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실력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제가 별명이 예. 박노준입니다. 예. 좀 짧아요, 제가 좀. 갑자기? 아까 이거 굉장히 헐뜯으셨잖아요. 저도 그렇지다 보니까. 너무 좀 미방하셨잖아요. 그렇지다 보니까. 예. 구력이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로 좀 20년 됐습니다. 20년 되셨습니까? 여기 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제 걸로. 역시 자신감이 있어요. 예. 어떻게 칠 수가 있죠, 정장을 입고? 하켓도 안 벗고 칠 수 있다고. 바로 칩니까? 네, 가겠습니다. 예. 자, 박지훈 변호사의 티샷. 야. 좋아, 괜찮네. 똑같네. 괜찮네. 아니 왜냐면 일단 지금 몸도 안 풀고 진짜 이 정도면 양보 입고 진짜 잘 치는 거다. 잘 치신 거네. 자켓도 안 벗고. 네, 바로 197을 너무 잘 치셨어요. 치시는데요? 자, 이러면 최승호 변호사님. 너무 부담되는데. 80대 초반. 이거죠. 어차피 부담 없이 치는 거니까 치세요. 너무 부담되는데. 그래요? 너무 좋아. 많이 나가잖아. 여기는 뭐? 프로네요. 예. 와, 230을 넘겼어요. 잘 친다. 인정.
합시다. 이렇게 치는데 무슨 여기서. 자, 그럼 뭐 제가 먼저. 야, 일단은 이 두 분은 양측을 대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20은 나가겠다, 너. 아니, 드라이브 잘 쳐요. 자, 일단 저 김구라 씨 벌써 준비됐나요? 자, 지금 김구라 씨의 목표 비거리는 210m예요. 네네, 평균. 예. 일단 10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도전. 아이고, 뒷땅. 아이고, 뒷땅. 아유, 아, 뒷땅 났어요. 뒷땅이에요. 야, 근데 뒷땅 나도. 아,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아니, 여기 거리가 되게 많이 나가는데요. 자, 뒷땅으로 160은 갑니다. 뒷땅 나도 165네. 나쁜 거리는 아니에요. 자, 가겠습니다. 아, 자, 한 번 쳤고요. 자, 두 번째 기회예요. 두 번째 도전. 아우, 이거는 이건 찍혀 맞았어. 이거는 뭐. 아우, 찍혀 맞았어. 이건 잘못했네. 아, 예.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예. 아, 저는 뭐 여기서 그리고 최소한 뭐 200은 나가죠. 제가 이거는 진짜 제가 반성해야 돼. 이렇게 치면 안 돼. 소자리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아, 이제 오른발 뜹니까? 그래. 아, 이거는. 자, 오른쪽 요번은 슬라이스. 네, 약간 슬라이스. 오, 근데! 오, 근데! 슬라이스 구질이어도 많이 나가. 넘었어! 넘었어! 약속했던 210m를 한번 넘겼어요. 아니, 이거는 뭐 레슨을 받아야 되고 이걸로 어림없어요. 이걸로는 아무 의미 없어, 이건. 스스로에게 굉장히 가혹한 편이세요. 됐어! 220! 걸렸어요, 걸렸어요! 와, 대박! 이야, 캐리로! 190! 아, 197! 캐리는 많이 나갔는데, 캐리는 많이 나갔어. 캐리는 많이 나갔는데, 저희가 안 됐네. 오. 잘 맞았는데. 잘 맞았는데. 좋아. 너무 걸렸어. 와! 걸렸어. 220. 굿샷. 200. 아우, 안 넘어. 203m. 아니, 근데 이게. 아, 근데 여기가. 이게 제가 보니까. 아니, 근데 10번 도전 중에 5번을 넘기기로 했나요? 네. 예. 근데 지금 5번 중에 한 번 넘겼어요. 왔어. 걸렸나요? 7m. 아, 큰일 났네. 야, 요거는 걸린 것 같은데. 아니. 요게 안 넘으면 예, 힘들거든요. 여기서 예. 이게 체중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희한테 레슨을 하지 마시고요. 레슨 하지 마시고 예. 하세요. 예. 내가 원하는 여기서 이렇게 저 그래서 체중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모습이 안 나오네. 아, 예, 설명이 또 들어가셨어요. 저 근데 있잖아요, 예. 저 형도 이제 만족하세요. 예.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제가. 왔어! 야, 이거 모자래? 아, 이거 되게... 아, 3m 모자래, 미치겠다. 아, 아, 200의 방향 저 방향이에요 뭐. 아이, 나쁘진 않은데. 어쩔 수 없고. 아, 제가. 아유, 수고했습니다. 아우, 땀까지 나지. 아, 더 해야 돼. 이거 너무 안 잘 치셨어. 이거 안 돼. 거의 대부분 200m는 넘기셨고 방향성이 굉장히 좋았다. 예,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잘 쳤어요. 거의 대부분 200m는 넘기셨고 박노준. 박노준 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180에서 160, 최대 비거리 200. 그 드라이버를 한 15m, 20m 내렸고. 떴어. 떴어. 에이씨. 떴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30도 안 나왔다. 야. 아, 일부러 얘
예전신과 직관했네요. 달라진. 아 되게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아, 진짜 130이 가는구나. 진짜 130이구나. 나는 안 믿었어. 아 진짜. 한 번은 한 번은 뭐 한 번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어머 어머 아 이게 찍혀 맞으시는군요. 잠깐만 잠깐만. 아 씨. 잠깐 87이면 샌드거든요. 아 이게 티가 높아. 티를 조금 낮춰 볼까요? 예, 자 그럼 있잖아요. 여기 티를 일반 티를 주시면. 이거 형. 이거로 쳐. 아 이거 딱 좋아 딱 좋아. 그래. 됐다. 어 그래 됐지. 어 딱 좋아. 어 그래 오케이. 자, 자 좋아 좋아. 자 그래 새로 해. 됐어 됐어 됐어. 야 무조건 나왔어 무조건. 어 괜찮아 괜찮아. 180. 와. 190. 와! 한번 했어. 형님! 와! 티 때문에 그러네. 티 때문에. 아니 180이면 그런데 지금 190을 치셨어요? 저 사실 아까까지 네. 김구라 씨 쪽으로 넘어갈 뻔했거든요. 아. 아이고 이거 왜 떴어? 떴어요. 뭐 이건. 아이고 이거 왜 떴어? 됐다. 호빵이 됐어. 오, 180! 오! 아, 이미 뭐 경기가 끝났네요. 아, 나 더 창피해. 지금. 예. 아니, 이 정도면은 본인 이야기를 입증하신 거예요. 아니, 뭐 약속 지키신 나 겁니다. 나 더 창피해. 자, 가자! 자, 세 번째 도전이에요. 가시죠. 굿샷! 야, 좋아요. 슬라이스 나는 거. 슬라이스 나는데. 오케이, 자, 세 번. 좋아. 굿샷. 잘 걸렸죠? 네, 넘어갔어요. 아, 넘어갔어요. 185. 185.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하나 남았어? 몇 개야? 아니, 일단은 김구라 씨보다 더 성공은 많이 했습니다. 200 도전. 200. 아, 좋습니다. 200 도전. 저 200은 도전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번 남았어? 네. 에이씨. 아이고. 아이고야. 에이. 아이고야. 자, 이게 망친다. 이제 큰일 났다. 망쳤다. 아 그래도 꾸준히 볼 스피드가 53 네. 정도 나오시니까 네. 발사각만 맞으면 무조건 180은 넘어가거든요. 자, 한 번만 넘어가면 미션 성공입니다. 200 도전. 200 도전. 아이고. 아이고야. 아, 이거는 아이고야. 아, 욕심냈어. 안 돼. 아, 이게 박 사장님이 필드에서 안 넘어가는 이유가 네. 발사가 때문이에요. 그래서 130은 안 나오네요. 네. 네. 많이 넣으셨어요. 확실히 연습과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방증이죠. 예. 좀 지금 불안하세요? 아닙니다. 아 잘못 맞았어. 아 요거는 아 굿샷. 아 사이드 스핀. 발사각이 많았어요. 아, 안 가네. 발사각만 좀 15 이상만 쳐주시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왔어. 아, 왔어. 좋아, 걸렸어, 걸렸어, 왔어. 왔어. 걸렸는데. 180. 아, 큰 모자랐습니다. 아, 그래도 170 가까이 나왔어. 거의 170.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는 즐겁고 재밌게.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거? 뭐가 바뀌었다는 거? 마지막 하나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개 성공했어요. 요것만 가볍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한우 화이팅! 간다! 화이팅! 박사장님이 진짜 늘었어. 하늘 박사님 치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와! 오, 좋아요! 진짜 잘 맞았어요. 좋아요! 와! 오, 좋아요! 진짜 잘 맞았어요. 좋아요! 아, 거의 190. 요거 런 많습니다. 요거 런 생겨요. 아, 발사각이 맞았어요. 안 가네.
캐리가 안 나오고. 예. 그래도 형한테 많은 배려를 했어. 티도 바꿔주면서. 그래 맞아 맞아. 어, 맞아. 인정. 끝났어. 자 이렇게 끝났어요. 아~ 잠깐만. 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일단은 두 분 다 미션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많이 넣으셨어요. 노력 엄청 하셨네요. 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결론 과정 죄송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 부분 우리 김구라 씨 인정하시나요? 인정을 합니다. 아니 늘었어요. 늘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부족하죠. 부족해요. 저도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체중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열심히 연습을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화사님도 또 골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많이 부족합니다. 예, 예 열심히 해야죠.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두 분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예,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좀 해주시죠. 뭐 저는 사실 뻐꾸불 팬으로서 네. 사실은 좀 그런 생각했었어요. 좀 더 두 분이 실력이 좀 느셨으면 하는 맞아요. 제 개인적 생각이 있었어요. 딱 맞아떨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막 팍팍 오르기보다는 조금씩 느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계속 즐겨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 저 악플 다신 거 박변호님입니까? 저도 몇 번 달긴 했어요. 야, 그랬군요. 응원 항상 할 거고 예. 두 분 잘하시겠네요. 고맙습니다. 발전하시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최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저는 사실 제 개인적 성향은 아까 치는 거 보셨겠지만 사실 연구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서 사실 김구라 씨 변호를 했으면 조금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치시는 거 보니까 박노현 사장님 너무 잘 치시네요. 그래서 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저도 뻐꾸기 골프 함께 했는데 정말 좋아하고 한 번도 거의 놓치지 않고 다 봤거든요. 오. 그동안 정말 열혈 팬으로서 그동안 사실 컨셉 때문에 두 분이 투닥투닥하는 걸 연출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진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 진짜 이거. 내가 그동안 사실 뻐꾸기 골프가 한창 재밌다가 조금 재미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 이거든요. 맞아요. 그동안 저도 뭐 홍익이 골프라든지 김국진 골프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예, 근데 뻐꾸기 골프가 앞으로 그쪽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분명히 차별화되는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더 재밌는 적통의 어떤 그 연결성과 통일성을 좀 지켜주시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좀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야, 아까 그 티 어딨니, 티? 티 한번 봐봐. 아니, 이게 아까... 야, 이게... 티를... 나 이제 이거 잘못했어! 이거야, 티가! 이게 나한테 맞나? 어쩐지 아까 정타가 거의 안 맞았어. 야, 이게 티를 바꾸니까 많이 나가네. 야, 에이씨, 210m 나가잖아. 요걸 좀 찍어, 요거를. 아니, 정타가 안 맞아, 지금. 내가 보니까.